자꾸 과거의 문제를 들춘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합니다만 과거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정리가 되지 못한 측면이 강하고 과거로부터 그 어떤 반성과 기운도 찾고 있지 못하는 후보자의 후한무치한 태도가 또 공직 수행에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걸림돌이 되지 않겠습니까? 현재 이동관 후보자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재산 형성의 문제, 세금 문제 등등과 관련해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확인된 것만으로도 여러 건이 있어요. 우리 박안주 의원이 해외 나가 있는 자제들에 대한 증여 문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정근 의원이 배우자한테 증여 문제도 밝히지 않았습니까? 자료를 안 줬는데도 확인된 겁니다. 자료가 줬으면 엄청난 일들이 확인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왜 뭐 같이 박수를 넣으셨나요? 아니 사회권을 갖고 오셨습니까? 뭘 사회권까지요? 아 사회권 안 가져야 생겨요. 아니 합의된 대로 하셔야지 왜 합의된 대로 안 하고 그렇게 뭘 합의된 대로 해. 합의를 우리가 뭘 합의해. 아니 저렇게 뻥뻥 거짓말. 월요일 10시 회의 공지. 그런 얘기 할 것 같으면 나가세요 나가세요. 여기 앉으신 이유가 없잖아요.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나가시고 이따가 얘기해. 아니야. 아 이따가 얘기하시라고. 9시 반에도 해자에도 그해 9시 해도 그해. 아니 상임위라는 것은 안건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안건이 있잖아요. 안건이 왜 없어요. 안건이 뭐 있어. 여러분들끼리 보고서 채택했구나 아니에요. 보고서 채택이 여러분들끼리 그냥 지난 하루 종일 했는데도 결론 난다고 여러분 부적기는 했잖아요. 아니 그래서 분명히 얘기한 거 아닙니까. 오늘 10시에 회의를 열어서 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을 하고 그 문제에 대한 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그리고 나서 보고서 문제를 협의해서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거 아닙니까? 보고서 채택의 건이 어떻게 상정 안건이 됩니까? 참말로. 그다음. 자, 그. 잠깐만. 그, 아니 됐고요. 아, 그러니까. 우리 아니 잠깐만요. 나가세요. 이따 저랑 협의하세요. 우리 지금 정리하고 있으니까 회방하지 마시고. 강사가 내한테 명령 내리는 거요. 얘도 할 말을 하고 내 나갈게. 아니 이거 공식 회의가 아니잖아. 지금 그러니까, 우리 의원들의 간담회 자리니까 나가시라고요. 반상이 우리 회의를 방해하지 마시고 나가세요. 그렇게 나가시라고요. 나가세요. 왜 가세요? 나가세요. 왜 우리 회의 간담회인데 왜 그 반상이 위원장도 자 그럼 앞으로 제가 그러면 국민의힘 간담회 제가 참여하죠. 주고 부적격 그건 달아서 우리가 보내줬어요. 여러 가지 옛날 전략이니까. 그럼 회의를 열자고 회의를. 하고 왜 민주당 의원들 간담회 나가지 그럽니까? 그럼 공식 회의를 아니, 해주세요. 공식 회의가 아니고 그래서 아이고 뭐하러 들어온 거야 그러면 대체 왜 들어온 거예요? 뭐 저 민주당 합시다. 의원들 그 감정 자극하러 들어오시는 거예요? 감정 자극한 게 아니고 왜 들어온 거예요 대체? 조성래 간사님 네. 그러는 거 아닙니다. 아 부정하자니까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박성준 간사님. 분명히 거짓말 한 적 없고 제가 분명히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청문 보고서 채택 상의권이요. 아까 지금 정말 해방에도 너무 많아요. 자, 그래 제가 마무리를 하는데 들어오셔가지고 해방을 놓는데 자 마무리를 한번 더 할게요.